네, 안녕하세요. 포 메이커스입니다. 마흔에 읽는 미체. 마흔에 읽는 미체. 마흔. 제가 나이가 이제 마흔이 넘어갔는데, 유튜브 이렇게 보다가 이 책이 약간 추천 도서? 누군가에게 책, 저걸 이렇게 이 책에 관한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제 바로 구매를 해서 봅니다. 보는 거죠. 마흔. 당신의 단한 번뿐인 이 삶을 사랑하는가? 이 물음에 당신은 조금 더 망설임이 없이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다면 삶에 대한 열정이 식어서 그런 것이다. 열정은 삶을 이끌어가는 강렬한 의지의 표현이다. 우리는 인생의 중반 이후의 삶으로 향하는 과도기를 지나고 있다. 40대의 삶을 극복하느냐, 아니면 그냥 주저앉느냐는 갈림길에 서 있을 때다.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에게는 현재 젊은 시절에 꿈꿨던 삶은 온데간데 없고 공허함만 남아있다. 인생의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경계에 머뭇거리며 권태에 빠져 하루하루를 보낸다. 하지만 이때 주어진 현실에 안주한다면 정신의 성장은 멈추어 버리고 말 것이다. 누구나 영원한 삶을 꿈꾼다. 그런데 과거에 놓쳐버린 것들을 떠올리며 후회 속에 살아가기 바쁘다. 그러나 결국 남은 삶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생을 마감할지도 모른다. 니체는 유구에서 이렇게 말한다. 모든 삶의 순간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하려 한다. 그러나 우리는 들으려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마흔. 정말 바쁘게 마흔 넘게 계속 바쁘게 살고 매일 하는 일, 패턴, 그게 너무나 익숙한 상태로 계속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평생 스스로가 얘기하길 평생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좀 공허한 거죠. 철학을 몰라서 그런가? 그래서 제가 이 니체 제가 이런 책잘안 읽는데 철학책을. 근데 좀 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스스로 뭔가를 이렇게 생각을 하려면 철학책도 괜찮은 것 같아요. 철학.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이제 책을 안 읽으면 한 1시간 정도? 오늘은 책을 잘안 읽었네요. 좀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책을 안 읽었는데, 그래도 좀 일찍 일어나서 책을 읽게 되면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생각을 한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을 하면 막 열정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근데 책을 읽지 않고 스스로 책을 굳이 읽는다는 게 굳이 뭐 독서를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게 낫겠네요. 좀 생각하는 뭐물한잔 마시고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하루가 좀더 열정적으로 살게 되는 거고. 근데 그런 시간 없이 그냥 바쁘게 일어나자마자 그냥 하루 일에 쫓기고 뭔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오늘 뭔가를 또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주어진 일에 대한 그런 것들로 시작한다면 정말 그 하루도 나의 삶이 아닌 내 스스로가 주체적인 삶이 아닌 거가 되겠죠. 되게 슬픈 거죠, 그건. 좀 허망될 수도 있고, 또 우울할 수도 있고, 기분이 다운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근데, 좀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한 번쯤 가져보고, 그게 이제 독서의 한 번입니다. 왜냐면,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잘 모르고 살았다면, 왜냐면, 뭐, 그렇게 바쁘게 살았으니까. 그 생활 패턴이 그렇게 됐으니까 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자체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거죠. 근데 일부러라도 그런 걸 가지려면은 독서라는 그 습관을 들여가지고 책을 읽다 보면
최소한 내 생각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으면서, 아, 이런 사람이 이런 생각도 할수 있겠구나 라는 것, 그리고 나도 이제 스스로 깨닫고 이제 반성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아,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구나 하는 어떤 스스로를 돌아보는 반성의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런 반성의 시간을 갖다 보면, 내 안에 숨어 있는 뭐 열정이, 여기서 책에서 말하는 열정이라는 거, 젊은 시절의 열정이 되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그 열정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 하고, 열정이 없이 그냥 나 자아가 없이 시작하는 거 하고는 엄청난 차이겠죠. 책 엄청 좋은 책이네요. 마흔에 읽는 니체. 한장딱 읽었는데, 지금 이 순간을 살기 위해서 첫 페이지 한번 읽었는데 되게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길래, 생각이 많아지네요.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계속 읽어야 되는데, 아무튼 열정을 가져라. 마흔. 마흔에 열정을 갖지 않으면 정말 정체되고 멈춰버린다. 근데 한번 다시 열정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잘살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포우메이커스였습니다.